딱 보고 딱 좋아요. 와, 밤에 공연. 주차할 데도 없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은 쌍라이트 켜고 다니고, 아우 눈부시다. 오토바이 매연도 많고, 그래도 호야는 재밌고. 아무튼 바깥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나이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돼서 잠깐 나왔는데, 아, 길거리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뭐 택시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딤부 기사님의 호호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편해요. 와, 여기 단체관광객들 난리 났어요. 호야는 저녁에 오면은 이 난리에 이 난리. 자, 호야는 투봉강 앞이에요. 배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제가 좀 너무 늦게 왔나? 그래도 좀 예쁘기는 하죠. 자, 호야는 길거리 음식. 호양 강변 앞에 있는 하이랜드 커피. 베트남의 스타벅스죠. 정말 너무 더우면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커피도 싸고 그리고 에어컨도 빵빵해요. 하이랜드 옆에서 아이스크림. 동남아에 저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게 꽤 있더라고요. 아, 저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저게 4만동이래요. 2천원. 또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이게 쨔라고 써있는데, 쨔가 뭐냐면 베트남 디저트예요. 젤리 같은 거. 그래서 약간 무슨 뭐 우유 같은 거나 뭐 그런 좀 단맛 나는 그냥 베트남의 디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일 가게들도 되게 많은데 뭐 당연히 관광지니까 가격은 좀 세겠죠. 여기는 백인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네. 영상에는 프리미어리그 틀어놓은 것 같고요. 미스터 빈바. 여기 백인 할아버지들 무슨 모임 있는 데인가 보다. 지금 여기 아이스크림 만드는 가게가 또 있죠. 그리고 옆에는 여기 할머니 또 역시 디저트 팔고. 이것도 역시 쨔네. 자, 요즘 호양 강변에 무슨 기업에서 후원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등을 예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와, 여기서 조개 볶음을 판다고? 와, 아무튼 호양에는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날씨는 저녁이라서 조금 시원하긴 한데 조금 습하고. 호양에 오면 많이 보이는 간판 스타일. 그렇게 나무에다가 깔끔하죠. 저기 정면에 우리 딤부 기사님 보이는데. 근데 호야니, 와, 밤에 왜 이렇게 어둡지? 여기가 메인인데? 많이 어둡죠? 자, 여기는 호야니 야시장 골목인데요. 자, 골목에서 저 등 파는데 이제 옆쪽으로 뭘 파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저는 호야니 시장에서는, 야시장에서는 절대 뭐 아무것도 안 사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할머니 과일 팔고 계시고, 이 안쪽 골목, 그리고 이쪽 돌아서는 등 가게 있고요. 자, 이런 기념품들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아 이런 거 파는구나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시 한국말 하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고. 여기 짝퉁 가방도 파는구나. 이제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개구리 달려있는 거 보이죠? 저거는 비둘기인지 다른 조그마한 새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 얼음 있는 거를 돌려가지고 저 안에다가 그 단 액상을 넣어서 하드를 만드는 그런 기계. 역시 과일 주스도 있고요. 네, 베트남 간식들 상당히 푸짐하게 올려놨는데 실제로도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고기권 있고 그 옆에 김밥, 요 김밥 튀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 소이라고 해가지고 찹쌀, 옥수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요거 피자같이 생긴 거, 요거는 베트남 말로 반짝능이라고 하는데, 반짝능도 종류가 다섯 종류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 같아요. 아, 삼만동. 삼만동이에요. 삼만동이면 1,500원 정도. 1,500원. 제가 예전에 저거를 달랏에서 만동에 먹었나, 2만동에 먹었나 그랬었는데. 자, 다음. 역시 여기 기념품이요. 일단 50% 이상 깎는 게 기본일 듯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하도 여기서 딘 적이 있어서. 자, 여기 가방 파는 것들. 아, 이것도 예전에 달락 갔을 때 엄청 싸게 샀는데 여긴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네. 아무튼 엄청 쌌어요. 저 부엉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거는, 저거는 배낭이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아, 이 집은 또 꼬치구이 집이네.
대충 가격을 보니까 한 세트에 10만동, 한 세트에 5천원 정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세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날파리들이 좀 많이 날아다니고. 아 저거 베트남 생선 조림해서 양념한 반찬 팔고. 하지만 장사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제일 인기 있는 상품만 이렇게 모아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옷가게, 한시장에서 많이 파는 옷들이죠. 여기 아래 신발도 파네. 여기는 아우자이를 판매하는 것 같아요. 아우자이 얼마에 파나? 근데 아우자이도 워낙 뭐 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니까 일단 한시장에서는 제일 싸게 한 30만동에 맞출 수 있거든요.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 여기 또 이렇게 베트남 티칸 그림에 베트남 글귀. 역시 여기도 말린 어포에다가 양념한 것들 이렇게 팔고 있어요. 맛있다. 아주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오, 오케이. 까만. 아 여기 크레페 파는데 이게 바나나 팬케이크.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먹는 바나나 팬케이크랑은 조금 다른 모양인데 색깔이 더 깔끔하고 그리고 기름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건 좋네. 아 근데 저거 뭐야, 마가린을 많이 넣는구나. 아 이제 넣는구나. 맛있죠 저것도. 빠우니띵? 빠밍에서 아 3만동? 한 3만동 1500원 하긴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한 1000원 정도 했으니까 3만동이면 1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나나 들어가고 누텔라. 아 이게 이제 바나나 들어가고 누텔라 들어간 거래요. 아니 유나씨 오케이. 뭐 이렇게 아 이거는 모형인가 보죠. 아 이렇게 담아서 주는구나. 자 여기 개구리.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주인분이 개구리 하고 있어요. 개구리 판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코요리 감자도 팔고 있고. 자 이거 베트남스러운 거 요거 가른 고기인가? 아무튼 고기를 뭐 깻잎 같은 거에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가만. 여행 할 때마다 맨날 그 패키지 여행 상품에 나오는 노니 비누. 자 이거 코코넛, 여기서 주스도 파는 것 같아요. 신떠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뭐 과일 주스 신떠. 그리고 이 집은 반미도 팔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풍경 소리 나는 거 이렇게. 근데 이거 가져가다가 다 깨질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네. 탁하네. 지금 천천히 보세요를 천천히 보사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팔고 있다라는 거. 아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또 예쁘게, 이거는 호이안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나? 예쁘죠? 쌀 아래 이름을 적는다. 국어책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여기에다가 뭐 이름을 적어서 팔기도 하나 봐요. 아 이거? 아 이 쌀 아래다가 이름을 적는다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요렇게 이렇게 사라 이름 적어서 이렇게 커버를 시켜주나봐요. 이 this bounty thing? 빠무잉인 3만동. 아 저렇게 해서 3만동 1500원 떡같이 3만동. 아 괜찮네. 이게 팔찌, 목걸이, 그 다음에 아 여기 목걸이. 이거 목걸이든 팔찌든 전부 다 3만동이래요. 사라에다가 이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넣어주나봐요. 귀엽네. 와 전에는 이 호야 야식에서 팔지 않았던 크록스도 여기 들어와 있네. 조금 더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원도 있어요. 사원이 뭔진 저도 몰랐는데 일단 저기 스펠링 보시면 노란색 쭈아라고 써있죠. CHUA 저게 이제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밤에 이렇게 조명 켜놓으니까 되게 괜찮네. 신비롭고. 야 다양하네 호야냐 시장. 여기 이제 담배도 파는데 전자담배 액상도 팔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담배 액상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Can I la bounty? Can I want? Can I have? 250. 아, 25만 동. 이거 기계는 얼마일까? 기계. Can I 바짬? 바짬. 이건 30만 동. 이거는 기계 같아요. 응? 코리아. 아. 예, 한 유튜브 누가 한 유튜브? 예. 오케이. 까만. 아, 예전에 발리 갔을 때 이거 직접 막 만들어서 예쁘게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여기 호이안에도 드림캐처가 있네요. 미국 사람도 많이 오네. 드림캐쳐. 제가 보기엔 그냥 별로 이쁘진 않는데 이 의미와 상징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거북이 줄자도 팔고 뭐 주걱 같은 것도 팔고. 아
아, 저 베트남 저 아우자 입은 여자 그림 되게 예쁘다. 네, 가죽 짝퉁 가방도 파는 데가 있고요. 옆에 모자 파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는 판매하는 것들이 다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똑같아. 자, 그렇게 끝쪽에 오니까는 라탄 제품 파는 데가 한 네다섯 군데 몰려 있네요. 지금 제가 가방 물어봤는데 이거는 9,000원? 이거는 9,000원이고 이거는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시장이랑 그닥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꾸 프라이서? 아무튼 호이안에도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친구니까는 좋은 가격 준다 하는데, 글쎄 뭐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뭐 나쁜 사람이 있고 한국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가격은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제품을 알고 있는데 뭐 비싸봐야 한 2만 동 그 정도. 지금 아는 한국말 다 나오고 있어. 강남 스타일부터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아, 이런 그릇도 진짜 예쁘네요. 근데 이거 뭐 여기 뭐 담아서 먹을 수 있나? 숟가락으로 긁다가 그림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아이고, 이 더운 나라에서 이 강아지도 불쌍하다. 저 털도 많은데. 그래도 이 베트남 강아지들이 진짜 신기해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횡단보도도 잘 건너고. 와, 저는 불안해서 여기서 강아지 못 키울 것 같아. 이런 것도 파네. 브릭스라고 써있네요. 이거 종이로 만든 건데 이거 예전에는 많이 보였었는데 끝쪽에 오니까 하나 있네. 아, 예쁘죠? 이거 파는 분이 여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고기를 이파리에 싸가지고 숯불에다가 구워서 저렇게. 저걸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호치민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나름 특이하고 괜찮더라고요. 얘는 더 더워 보이네. 어떡하니 이렇게 털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는 더 많네 종류가. 이거 이쁘죠 나름. 이거 이렇게 그 예전에 크리스마스 한 2, 30년 전에 그 카드처럼 덮으면은 없어지고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저는 끝까지 다 올라와서 호이안 야시장을 여러분들께 제 대충 다 보여드렸어요.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고 좀 땀도 많이 나고 하기는 한데 구경하는 재미는 조금 있기는 하네요. 가격이나 한번 물어볼까요? 바우니띠? 바이밍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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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만동. 8만동. 아, 오케이. 아, so all 8만동, all Baimingin? 남물. 아, 남물. 남물, 바물. 바물. 오타이 바, 바물. 아, 남물. 아,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거는 5만동, 5만동, 그 다음에 뭐 저거 좀 작은 거는 3만동 뭐 이렇게도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원, 뭐 2,000원, 2,500원 뭐 이 정도. 오케이, 까만. 그 다음에 여기 반미 파는 가게도 있는데요. 반미가 보니까는 여기 빵하고 채소 들어가고 뭐 치킨, 돼지고기 들어가는데 4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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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동 뭐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아, 여기 뭐 켈빈 클라인 속옷도 팔고 나이키 티셔츠도 다 파네. 가격이나 한번 물어볼까요? 4만동?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켈빈 클라인 속옷은 보니까는 4만동에 팔고 있어요. 오케이, 가만. 아무튼 한시장의 두 배네요. 속옷은 저거 2만동인데. 자, 여기가 이제 호이안의 메인 다리인데 메인 다리의 지도상 남쪽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래요. 자, 여러분 호이안에도 믹스회가 있어요. 여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아, 여기 가서 하나 먹어야겠어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려다가 그냥 새로운 거 먹고 싶어서 새로운 거 시켜봤습니다. 요거는 근데 아까 저기서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이스크림에 펄하고 뭐 망고 자른 거하고 뭐 이런 과일 자른 게 여러 가지 있는 거. 여기 35,000동이에요. 1,8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딘부가 시킨 거는 복숭아 주스. 이게 25,000동, 1,250원. 사이즈도 꽤 큰데. 굿? 예스, 굿. 딘부도 굿이라고 하죠. 네. 일단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 집은 진짜 너무 괜찮아. 아이스크림에 과일하고 펄 있죠, 펄. 이거 검은 거. 이거하고 섞인 맛. 빨대가 두껍잖아요. 여기로 펄하고 과일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맛있네요. 고급스럽네요. 아, 이거 어서 먹어봐. 베트남에 와서 많이 먹어봐야죠, 뭐. 살쪄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앞에 풍경은 요래요. 이런 베트남스러운 의자에 앉아서 먹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가게 이름은 믹스웨.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 영동에. 찾아보니까. 자, 호이안의 밤의 풍경은 이래요. 다들 저 소원등 배 타고
저 뒤로 보이는 저 다리 저희가 메인이죠. 연꽃 같은 것도 뭘 해놨네.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런가?